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갈륨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갈륨은 고체가 되었다가 액체가 되었다가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녀석이라고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안에 은 색깔이 보이는데요. 냄새는 그냥 새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갈륨은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맨손으로 만지면 손이 검은색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허팝을 장갑 끼고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게 녹았어요. 자, 저쪽은 움직여. 약간 액체 괴물 느낌인데, 자. 오! 엄청 맑아! 색깔이, 우와! 신기해. 우와. 진짜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악당 있잖아요. 그거 같아요. 오! 우와. 어, 근데 손에 묻네. 묻긴 묻어. 자, 근데 이게 약간씩 굳어가는 것 같아. 이게 물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좀 있으면 고체로 변하는데. 신기해. 느낌이 약간 은박지를 녹여놓은 그런 느낌? 자, 이거를 약간 어떻게 할까? 숟가락으로 만들어볼까? 숟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게 세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굳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뜨거운 물에 좀 넣어서 네, 녹일게요. 자, 여기 뜨거운 물 갈륨이 들어있는 병을 이렇게 뜨거운 물 안에 넣고 흔들어주면 오! 좀 녹았다! 아직 다 녹진 않고 조금 녹았어요. 조금 좀 더 네, 기다려줄게요. 오, 신기한 게 여기 안에 아직 안 녹은 것도 있어. 자, 이거 숟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해놓을까? 좀 있으면 굳겠죠? 자, 이렇게 약간 지금 도자기 만드는 느낌 같아. 유리공예 하는 느낌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됐어. 진짜 유리공예 하는 느낌. 근데 숟가락이 빨리 안 굳어요. 그래서 차가운 물을 좀 부어볼까? 어떻게 될까? 오! 우와! 안돼! 숟가락이 지금 빵꾸 났어! 근데 지금 숟가락이 굳었어! 이럴수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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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굳으면 안돼, 얘들아! 안돼! 숟가락이 지금 모양 이상하잖아! 안돼! 으아! 망했다! 으아! 그럼 여기 비커에 뜨거운 물이 있는데 갈륨을 네, 이렇게 손바닥에 올렸는데요. 자, 이 갈륨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다시 녹일게요. 자. 특별하게 사건이 일어나진 않는데 오! 지금 갈륨이 녹았어. 보세요. 숭숭숭숭 막 움직여. 자, 지금 갈륨이 그 사이에 다 녹았어요. 이렇게 막 흐물흐물 액체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엄청 신기하네. 갈륨이 다 녹았는데 이제 물을 제거해 줄게요. 물을 컵에 따르고 됐다. 자, 이제 갈륨만 책상 위에 다시. 와, 그렇지. 우리 갈륨으로 다시 숟가락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유리공예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그렇지. 아, 숟가락이 너무 길다. 짧게 해서. 오, 호팝이 미술에 소질이 없나 봐. 이거 잘 못하네. 그렇죠. 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 여러분들 숟가락 됐어요. 자, 보이시죠? 그럼 다시 주변에 찬물을 조금만 갈륨이 굳을 수 있게 찬물로 도포하겠습니다. 갈륨이 빨리 안 굳는다 싶으면 이렇게 얼음을 가져다 대면 금방 굳어버려요. 얼음을 지금 가지고 갔는데 우리 갈륨에게 얼음 마사지를 딱 해주면 오! 숟가락 완성! 우와, 대박. 여러분들 우와, 짜자잔, 숟가락 완성! 이야! 자, 이거 깨지나? 한번 해볼까? 오! 오! 갈륨이 단단하진 않네. 갈륨을 뜨거운 물에 넣어볼게요. 잘 보세요. 오! 갈륨에서 뚝뚝 한 방울씩 떨어진다, 뭐가. 이상해. 오! 지금 이게 녹고 있는 거겠죠? 오! 이럴수가! 지금 바닥에 점점 갈륨 녹은 게 쌓이고 있어요. 자, 다 넣어볼까? 녹은 갈륨을 다시 책상에 부어보겠습니다. 자, 갔다. 뚜뚜뚜. 오, 진짜 은박지 같아. 은박지 녹여놓은 것 같아. 자, 우리 갈륨을 얼음에 가져가 볼게요. 이거 바로 얼어버릴 건데. 자, 헐. 우와, 여기 지금 얼었어. 보이세요? 우와, 헐, 대박. 자, 얘를 이렇게 얼음에 촉 대면
진짜 바로 그냥 은박지처럼 이렇게 굳어버려. 신기해. 다시 가져가 볼까 이렇게? 오! 떨어졌다. 우와! 완전 신기하네. 자, 이렇게 다 부서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 모양을 만들까? 자, 사람 얼굴, 손, 발. 여러분들 이거 외계인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자, 여기 이제 얼음을 가져가서 진짜 갈륨이 바로 굳어버리네? 신기하네. 짜자잔! 사람이야, 사람. 사람 모양. 오. 오늘은 업합이 이렇게 갈륨을 가지고 놀아보았는데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들, 사람 온도가 36.5도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약 35도 되면 녹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딱 갈륨을 찾고 있으면 얘가 녹아서 뚝뚝 떨어지겠죠, 허팝이. 이 녀석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허팝의 체온으로 갈륨을 녹이는데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이러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될 거야. 다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네, 한번 기다려볼게요. 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제발 녹아라. 자! 오! 여기 손가락 보면은 좀 녹아서 이렇게 묻었어. 맞죠? 오. 근데 이거 언제 녹이고 있어? 맞죠? 어쨌든 오늘은 업합이 사람 체온으로도 녹일 수 있는 갈륨을 가지고 놀아보았는데요. 정말 신기한 녀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갈륨이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에서도 엄청 많이 사용되어진대요. 오, 기특한 녀석이네. 그럼 여러분들 내일은 또 업합이 어떤 대실험을 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그럼 여러분들 안녕!